킹모티 선수를 2대1로 잡았거든요. 2대1로 잡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경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존나 궁금한게 이 경기가 진짜 궁금한게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했죠 여러분들? 어? 형님들 며칠 전에 했었지? 킹모띠랑 요파산이랑 며칠 전에 했었지 형님들? 일주일 정도 됐다고? 그래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과연 어떤 실력 차이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이 11시 진영이고 킹모띠이고요. 그리고 5시 진영이 요파산입니다. 에이스 결정전이고요.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5시 요파산이고. 자 일단 여러분들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구 타임을 좀 가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제 방송국 가시면 제 유튜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인데 유튜브 구독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 이제 구독자가 곧 있으면 진짜 3만명인데 3만명 되면 또 이벤트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지금 한 3,000분 가까이 계신데 진짜 구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는 방법 어렵지 않고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여러분들 구독 가능하시니까 구독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재미난 영상들 많으니까 한 번씩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이버에 김봉준 유튜브라도 쳐도 되고 유튜브에 봉준이라도 쳐도 되고 아니면 제 방송국 배너 타시고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도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스마트컴입니다 여러분들. 3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스마트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고장이 났을 시 무료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새해 봄맞이 4월 이벤트로 갔다가 컴퓨터 본체를 사시면은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까지 주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실 때는 스마트컴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과 구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컴 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킹모띠랑 그리고 욕바사형님인데 욕바사형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스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뭐 손이 다 풀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장님이랑 욕바사형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욕바사형님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빌드 타는 거라든지 아니면 SCB 뽑는 거라든지 타이밍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욕바사형님이 회장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심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욕바사형님이 과학 시간보다 더 잘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치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게이트 그냥 바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오 그냥 앞마당을 바로 가져가네 대각선이니까. 예. 자 앞마당을 바로 가져갑니다. 아니 형님 이거 저도 어저께 헷갈렸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 SCB 지금 서치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럭을 들면 되잖아요 형님. 예. 아니 형님 SCB 서치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배럭을 들면 되잖아. 배럭을 들면 SCB 서치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아하하하하 진짜. 일단 뭐 예 대박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취소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럭을 들면 되는데 예. 자 일단은 에드운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커맨드를 짓겠죠. 근데 빌드 개념은 있어요 진짜 욕바사 형님이. 예. 빌드 개념은 있어요 이러면서 커맨드 센터까지 짓고 있고요. 근데 지금 빌드를 굉장히 잘 탄 선수는 한 명 꼽으라면은 지금 킹모띠가 빌드 굉장히 잘 탔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노사업 앞마당을 가져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앞마당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이러면서 로보틱스까지 또 올려주고요. 이야 지금 토스가 지금 빌드 굉장히 잘 타는 상태고 야 이러면서 투팩토리까지 올립니다. 와 이거 뭐야 욕바사형님 맞아요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요. 아니 팩토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은 대각선이긴 하지만 한마당을 좀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투팩토리 러쉬 가면 좀 막기 빡세거든요. 예. 자 그거를 한번 노리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빌드 두 선수 다 잘 탔습니다.
오더 자체를. 자, 이거 S11로 지금 일단 보는데, 들어가면 개이득이죠. 예. 들어가면 개이득이죠. 자, 일단 3게이트까지 짓는 거 보고 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곧 있으면 완성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SCV로 이거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리바가 아니라 리버죠, 리버. 예. 리바가 아니라 리버입니다, 리버. 자, 이러면서 지금 첫 번째 경기와 똑같이 지금 옵저버 터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옵저버 뽑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커맨드를 띄워가지고 지금 앞마당 쪽으로 내린 다음에 어떤 러쉬를 할지 욕바산 선수가, 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와, 킹모티 선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포지를 굉장히 일찍 짓습니다. 아니 근데 포지를 하나 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조금 있다가 포지 하나 더 지을 거거든요. 자, 포지입니까 설마? 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선수 빌드 자체가 이게 킹모티 빌드인데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업그레이드 쪽에서 좀 후달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큰 압박을. 업그레이드 빌드를 굉장히 잘 씁니다. 예. 자, 이러면서 아둔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 동시에 돌려주려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먼저 공업 돌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방어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앞마당 가스는 아직 안 캐고 있는 상태고요. 파일러 지금 잘 지워주고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욕바산 선수가, 야! 뭐야? 와, 이러면서 세 번째 볼트를 가져가? 와, 욕바산이 존나 잘해줬네? 와, 이러면서 아모리까지? 와, 지금 양 선수 둘 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좀 수준 높은 경기력을 지금 양 선수 둘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거 세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게 돼버리면은 다 막을 수 있죠. 예, 지금 드라군 다섯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프로토스는 12시즌형이 세 번째 멀티를 짓고 있는데, 6시즌형 커맨드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안착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욕바산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앞마당 쪽에 가스까지 캐게 해버리게 되면은 팩토리, 4팩토리까지 올라갈 수 있죠. 예, 아무리까지 지금 돌려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이러면서 입구까지 막고 있고, 와, SCV 좀 보내야죠. 바로 보내야죠. 예. 세 번째 멀티 바로 활성화 시키게 SCV 바로 보내야죠. 야, 이러면서 SCV까지 다 보내주고 있고, 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 야, 이러면서 옵저버 안녕하면서 옵저버까지 이거 잡히죠, 이거. 예. 옵저버까지 잡아주고, 6시즌형은 굉장히, 예, 안전하게 먹었고요. 안전하게 먹은 상태고. 자, 이거 테란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지금 테란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고. 근데 팩토리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팩토리는 지금 좀 더 많이 추가를 해줘야 돼요. 앞마당 가스를 캐가지고. 예. 팩토리가 두 개밖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야, 이러면서 덧째네요. 스타포트를 지어줍니다. 스타포트를 지어주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일단은 업그레이드 곧 있으면 01업이 되는데 바로 2업을 찍어주기 위해서 스타포트를 짓는 거거든요. 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영호 선수가 자주 하는 그런 플레이인데, 아니 근데 이 선수는 엠벨을 여기다가 왜 짓나요? 엠벨을 또 깜빡했나요? 자, 터렛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엠벨을 깜빡한 것 같은 엠벨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이 이 엠벨가 여기 와가지고 입구를 막으면 되는데, 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예. 자, 일단 까먹은 것 같아요. 좀 까먹은 것 같고. 이거는 시약보용이라고? 아하. 일단 알겠습니다. 뭐, 욕바상님만의 개념이 있겠죠. 욕바상님만의 개념이 있을 거고. 자, 일단 네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는 킹모티 선수고요. 이야. 진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양 선수 둘 다? 예. 양 선수 둘 다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있어요. 너는 조금씩 째라. 나도 조금씩 챌 테니까 나중에 한방 대 한방 싸움 크게 한번 붙자. 지금 이 마인드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아비터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킹모티 선수고요. 자, 지금 계속 4팩토리에서 이제서야 추가적으로 계속 병력을 찍고 있는 상태고. 야, 투아머리까지 올렸습니다. 투아머리까지. 예. 투아머리까지 올렸어요. 자,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거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와, 욕바사 선수가 좀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예.
아니 근데 좀 쓸데없는 게 아비터 태클을 보면서 터렛을 지어도 되는데 이 터렛이 팩토리로 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터렛을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예. 쓸데없이 터렛을 너무 많이 짓고 있고 아 역시 방풀이기 때문에 아 미리 지어놨네요 미리. 예. 엠베가 터질 줄 알고 여기에다가 미리 지어놓은 거네요. 예, 성전 지명이고요. 어? 안 터뜨리고 갑니다. 자 일단 옵저버 속업을 지금 한 상태고 그리고 네 번째 벌티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자 이 선수가 좀 약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공방 1업씩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공방 벌써 1업씩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테란한테 절대 안 밀리죠. 예. 안 밀리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앞서게 되죠. 예, 앞서게 되고 자 일단은 드라곤 지금 계속 지금 뽑아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게이트도 늘리고 있는데 아비터가 좀 많이 늦은 편입니다. 아비터가 지금 굉장히 늦은 편이고 아니 지금 12시 진영에 11시 킹모띠 5시 욕바쌈만 지우면은 그냥 고수 테란이랑 아마추어 토스랑 이렇게 붙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팩토리 계속 늘려주고 있고요. 지금 둘 다 지금 괜찮게 하고 있거든. 이러면서 드랍시까지 써줍니다. 이야 이러면서 드랍시까지 써주고 자 드랍시까지 지금 써주고 있는 상태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탱크 두 마리만 내리게 되면은 이 멀티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자자자자 이 멀티는 취소는 안 시키고 그냥 12시 진영으로 가겠다 이 마인드인가요? 자 여기에 벌처 한 마리 떨궈주면 좋죠. 그렇죠. 아 벌처 두 마리랑 탱크 한 마리 아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떨구는 것도 좋지만 12시 진영에 떨궜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좀 피해 많이 줍니다. 이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예,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팩토리 늘려지고 있고 와 이야 팩토리를 굉장히 잘 들이네요. 욕바사 선수가 이거 욕바사 선수 맞나요 이거? 욕바사 형님 맞나요 이거? 와 이거 존나 잘하네요. 이러면서 8팩토리까지 올렸습니다. 예. 8팩토리까지 올렸고요. 자, 9팩까지 올렸고요. 9팩. 자, 업그레이드는 지금 1업에서 지금 2업 찍고 있는 상태고 2업 때 한 방 치고 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 킹모띠가 좀 약간 예. 막기 버거울 것 같거든요. 지금 아비터가 굉장히 늘어 가지고 2업 때 한 방 치고 나가면 아비터 마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탱크도 굉장히 많고 한번 나가는 것도 예,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자자자자자 와 지금 육바쌤 존나 잘하네. 뭐야 뭐야 이러면서 벌써 리콜 방어도 한다고? 어 이 형 뭐냐? 와 씨 뭐야 야 이러면서 리콜 방어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베슬까지 나왔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영호씨 반딴 그려가지고 3,4번 때 한번 치고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2일업 때 한번 나가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인데 곧 있으면 2일업 되거든요. 그때 한방 나가면은 킹모티 선수 못 막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비터 이제서야 나왔고요. 지금 만화도 없는 상태고 EMP 한번 제대로 맞으면은 한방 대 한방 싸움 절대 못 이기거든요 프로토스가. 예. 야 일단은 수준 높은 경기력입니다. 진짜 양 선수 둘 다 수준 높은 경기력이고 이러면서 지금 프로브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자 일단 프로브 도대체 뜬금없이 아홉 마리 태워봐고요. 어허 뭐죠? 아니 이거 뭐죠? 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까 전에 그 뭐야 드랍시 봤었잖아요. 드랍시 와가지고 이제 7시 진영으로 뺐는데 그거 까먹었네요. 아하 9시 진영 이 여기로 보냈는데 까먹었네요. 까먹었네요. 예. 여기는 찾았지만 여기는 까먹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9시 멀티까지 먹어주고 있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욕바선 선수가 좀 약간 많은 시간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2일업 딱 됐거든요. 2일업 딱 됐고 지금 치고 나가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 병력이 많이 없어요. 지금 킹모티 선수가 지금 업그레이드는 2업이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 또 3, 3업 되거든요. 지금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욕바사 선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벌처 견제할 때가 아니고 지금 빨리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냐면 베슬 지금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EMP 한 번만 잘 쏴주면은 아비터 무용지물이거든요. 자 이러면서 9시 진영 멀티 견제까지 들어갔고요. 와 경기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욕바사 형님이랑 킹무티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아가씨 진영에 마인 곳곳에 매설해놓고, 자, 이거 마인 다 쓴 벌초로 이렇게 넥서스를 치솟을 시킨다면 이득이죠. 예, 이거 어차피 쓸데없는 벌초거든요. 자, 쓸데없는 벌초. 아, 그냥 넥서스 점사해야죠. 넥서스 점사해야죠. 예. 넥서스 점사하면서, 아, 갑자기 파일럿 점사를 미안해요. 아, 살려나가려고. 하나라도 아끼려고. 와, 이 판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은 좋은 것 같, 어? 아니, 근데 파일럿 안 끼고 그냥 나갈 수 있는데 파일럿은 왜 끼고 나가는 거죠? 이거 제대로 안 막힌 건데. 자, 일단은 뭐, 알 수가 없고요. 일단, 두 선수의 생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일단은 3, 2협까지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태고, 3, 2협 때 한번 치고 나가겠다. 그거는 좀 약간 많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9시 진영도 먹고 있고 3시 진영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곧 있으면은 자원이 폭발해가지고 게이트 지금 잘 늘려져 있는 상태고요, 양쪽에다가. 와, 근데 킹모띠가 이 게이트 늘리는 개념도 알아놨어? 와, 미쳤네. 야, 일단 양쪽에 게이트 예, 10개씩 잘 지어놨습니다. 양쪽에 게이트 10개씩 잘 지어놨고, 그리고 옵저버도 잘 지금 뽑아놓은 상태고, 야, 곳곳에 마인들 다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비터도 지금 두 마리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욕바스라는 선수가 빨리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리콜 방어 다 돼 있고, 지금 6시 쪽에 리콜 방어 다 돼 있고, 그 다음 앞마당, 그 다음 본진 다 리콜 방어 다 돼 있는데, 지금 뭐가 두려운데 왜 이렇게 안 나가나요? 이렇게 시간 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어, 이제 나가네요. 자, 이제 나가는데 곧 있으면은 이제 3-2협 찍히거든요. 3-2협 찍혔을 때 지금 한방 나가는데, 이거 한방 대 한방 싸움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누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갈려질 것 같은데, 한방 병력 덩어리 자체가 엄청 커요. 자, 한방 덩어리 병력 자체가 엄청 크고, 자, 마인 대박까지 난 상태고, 자, 이거 한방 대 한방 잘 싸워야 돼. 한방 대 한방 잘 싸워야 되고, 지금 아비터가 지금 싸우는 전장에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비터는 지금 본진에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방 대 한방 싸우면 프로토스 절대 못 이깁니다. 예, 지금 병력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테라는 지금 무시하고 한시적으로 바로 달려야 돼요. 어차피 뒷방 가도 마인이랑 탱크 업그레이드가 좋기 때문에 이 병력 막을 수 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한시지형으로 가야 돼요. 무시하고 지금 양 선수 둘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양 선수들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시지형을 빨리 두 군데를 미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일단 한시지형 가고요. 자, 뱃슬 3개나 있고, 야, 안전하게 시저모드로 가는 게 아니라 총총포로 빨리 밀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킹모티선은 9시, 3시 다 가져갔거든요. 자, 6시 리콜. 자, 6시 리콜 갑니다. 6시 리콜. 자, 이거 막기만 하면 이거 요파선수 무조건 이겨요. 자, 6시 리콜만 막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면 한시 진영은 못 막거든요, 지금. 한시 진영은 지금 절대 못 막고, 6시 리콜! 아, 이게 잘 떨어졌네요. 아, 이게 잘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테라 지금 우왕지왕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왕지왕 할 필요 없고, 커맨드 들고 여기 나오는 추가 병력으로 막기만 하고, 한시진영 그냥 빨리 가가지고 빨리 밀어내야 되거든요. 빨리 밀어내야 됩니다. 빨리 그렇죠. 빨리 밀어내야 돼요. 아, 아니, 이렇게 몸을 타는 게 아니라, 하, 역시 늙은이들은 정신이 없으면은 집중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6시 지금 리콜 한 방에 지금 정신줄 완전히 났는데, 지금 정신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정신줄 잡아야 되고, 와, 이러면서 캐논을 짓는다고? 야, 이거 진짜 테란이 가장 까드라운, 예,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언덕에다가 캐논 받고 그다음 위에 하이 템플러 스톤 쓰면은 올라가기 진짜 싫거든요. 진짜 짜증나는데, 와, 그 플레이를 지금 킹모티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 한시빌 때 또 시간 엄청 지연되죠. 예. 자, 이러면서 킹모티 뒷방 가는데, 자 이거 마인이 없어가지고 큰 피해 볼 것 같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 3위업이 돼 있어가지고, 와, 예, 이렇게 되면 6시 진영 날라갔고요. 커맨드는 있지만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와 이러면서 여기 멀티까지 줘.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예.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저보고 맨날 우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요 진짜로.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나보고 대리 아닌데 계속 좀 우기지 좀 마라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실력이 느는 거면은 진짜 얘는 천재인 거예요. 예.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스타를 좀만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주일만에 이 실력 올리려면은 진짜 웬만한 재능 아니고서야 이렇게 절대 못 올려요. 예, 진짜로. 예. 아 정말이에요. 왜냐면 욕바상형님이랑 일주일 전에 했을 때 그 경기를 생각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예. 일주일만에 이런 멀티력이 나온다고. 이런 멀티력이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 타스타팅에 이렇게 게이트 짓는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됐다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와 일단 멀티는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와 이건 뭐 게임 끝났죠. 예. 한시 진영을 민다 하더라도 지금 또 벌써 7시 진영까지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러면서 아비터 6시 진영에 리콜 가면은 그냥 세기를 박는거죠. 예. 자 아 일단 본진에 떨어지네. 그냥 게임을 끝내려고. 자 설마 야 그냥 뜯을 수 있죠. 예. 바꿔주기만 해도 이득인 상황이고. 와 이러면서 더블 리콜. 와 이러면 정신없죠 이러면. 예. 와 이러면 굉장히 정신없는 상태고 지금 킹모띠는 예 자원 굉장히 많아요. 12시 그리고 3시 9시 그리고 타스타팅 앞마당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타스타팅 먹을 거고 한시 진영을 날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욕바사 선수는 이제서야 6시 멀티 다시 재건했거든요. 예 여기는 또 피넌이 워낙 많아가지고 벌초로서는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또 까다롭게 지금 피넌을 잘 지어놔가지고 아, 또 탱크 한 마리 잡히면은 또 예, 깨는데 엄청 시간 많이 걸리죠. 예. 아, 자 일단은 지금 욕바사 선수 지금 업그레이드 좋은 3-3업 탱크 병력으로 한번 지금 예, 승부수를 걸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본진은 막았거든요. 어떻게 아 본진은 어떻게 막았는데 또 빈집을 가는 판단을 내리네요 킹모띠가. 이야 이러면서 예 게임 끝났죠 이러면은. 예 이러면서 6시 진영이 또 병력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병력 계속 잘 뽑고 있습니다 팀워크. 예 아비터도 계속 추가적으로 잘 뽑고 있고. 아 그래 욕바상이들도 솔직히 존나 잘해줬어. 진짜로. 와 욕바상이도 솔직히 존나 잘해진거거든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욕바상이도 이번 판은 잘했잖아. 근데 와 미쳤네. 와 근데 얘 진짜 잘해줬다 미쳤다. 아 일단 여러분들 시청자 3000분 가까이 계신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진짜
와, 나도 욕바사행이랑 지금 같은 마음이다, 진짜. 나. 아, 진짜 욕바사행이랑 나랑 같은 마음이다. 아니, 증거가 없어, 지금, 형님. 진짜. 와, 형님,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얘 못 잡아. 얘를 잡으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스타는 장면을 급습을 해야 돼. 어, 그 방에 급습을 해야지 잡아. 진짜로 그거 아닌 이상 못 잡아. 어, 진짜로 그 급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잡아. 어, 진짜로 IP 추적해가지고 지 따가지고 진짜 그걸 검거해야 돼. 어. 그니까, 와, 진짜. 아, 근데 진짜 존나 잘한다. 미쳤다, 진짜로. 와. 와. 돌아다니고. 5시 오세요, 5시. 와. 와. 아,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진짜로. 어.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 봐봐, 형님들. 내 우기는 거 아니고 그냥 보는 거니까 또 막 이렇게 물타기 하지 말고 봐봐라. 방금 전에 와 우리 회장님, 아 우리 회장님 2016개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야 그래도 약속은 지켜주시네요. 아니 안 사주셔도 되는데, 아 일단 받고 안 사주셔도 되는데 하면 너무 속보이는데. 예, 아 일단은 예 형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봐봐, 일단 보고 말해봐 형님들. 정확하게 방금 여러분들 실력 보셨죠? 예, 진짜로 방금 실력 보셨죠? 정확하게 욕바사형님이랑 일주일 전에 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 방금 실력 다 봤지? 잠시만요. 언제였지? 며칠이었지? 어, 4월 21일이야? 아, 아 이거네. 잠시만. 아, 이건 나랑 한 건데? 아니야 형님들, 진짜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10일만에 저렇게 실력이 늘 수가 없다니까. 하 진짜 속고만 살았나 진짜. 내가 만약에 10일만에 저렇게 늘면 내가 여러분들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예. 뭐라고? 아니 그만의 문제를 만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6승 6패예요. 네.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6승 6패라니까. 게 그거 뭐야 걸고 내기를 한 건데 당연히 부들부들하지. 너희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돈 20만 원이 걸렸는데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존나 부들부들 아니에요? 예. 당연히 부들부들하지. 내가 왜 부들부들하냐고요? 와, 내가 부들부들 된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라 했죠. 10일 만에 저렇게 늘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부들부들하지. 쟤 때문에 지금 480시간 하고 있는데. 난 당연히 부들부들하지.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당연히 안 부들부들해요. 쟤 때문에 480시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당연히 부들부들하지. 일단 뭐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뭐 제가 진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든 좀제 제가 누군지 일단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안 밝히니까. 그래. 나는 그저 말이 맞아. 그럼 증거를 갖고 와가지고 밝히던가, 네 입방정으로 240시간 리셋하고 480시간 한다고 해서 저서한 거잖아. 그래, 맞아. 내가 증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이지랄 하는 거는 그냥 우기는 거밖에 안 돼. 진짜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리플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네가 왜 지랄이냐, 네가 왜 지랄이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맞. 난 인정을 한다니까. 내가 인증을 한다. 아니, 리플 보면 뭐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480시간을 변환시키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480시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실력 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리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전제하에 리플 보자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게 뭐가 됐고, 제가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할 게 없는데. 욕봤어 했는데 진짜 화나신 것 같네.
아니 일단은 뭐 뭐라고요? 아니 진짜 형 근데 진짜 안 왔습니까? 진짜 안 왔어요 형님? 아니 그래 역박사님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전화 좀 해봐요. 왜? 와 치카야 와 우리 또 치카야 누나 또 500개 감사드리고요. 예 드라마나 보시죠. 30분 기다렸는데. 아니 근데 잠시만요. 왜냐면 이게 2,000개 내기여가지고 잠시만요. 아, 예, 형님 많이 화나셨습니까? 아유, 화나 안 나지, 뭐, 난 젠틀맨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형님. 아, 내가 근데. 왜 화나?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형님은 좀 스타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일주일 만에 많이 이렇게 안 봤죠. 되는, 네, 많이 예. 보고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많이, 억수로 많이 봤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그냥 씨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증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큰목이 전번을 까면 됩니다. 제일 빠릅니다, 이게. 아니, 전번까지 뭐 전번 하실 건데요? 까서, 예. 저한테 주세요, 전번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로. 아니, 알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뭐 찾아갈 거예요? 네? 공중 스튜디오에 데리고 오든, 뭐, 제 방송으로 키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전화번호 아니, 달라 그러세요. 형님, 아까 화안 났다면서요? 아니, 화는 났죠. 아니, 잠깐, 화도 안 이게. 났는데, 아니, 왜. 이게 정의상에서 부인을 보면 참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딱두 가지입니다. 뭔데요? 100% 말씀해 주세요. 관중이 보기에는 딱두 가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킹모띠가 만약에 그 딸꾹형이다. 예. 그러면 알바를 쓰는 겁니다. 어떤 알바? 알바를 쓰고 킹모띠로 활동을 하되 예. 스타일 때는 알바를 쓰는 거고. 아. 딸꾹이 아니다. 그러면 인마는 제가 좀 인정할 관중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고 오호호호! 예. 처음부터 못한 소리 있거든요. 예. 근데 얘 분명히 고수예요. 얘 레더 D는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네, 레더 D 정도 아니고요, 형님. 제가 레더 F에서 한번 활동 해봤거든요. 예, 레더 D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형님. 예. 뭐 아무튼 뭐 어제 그 기억하십니까? 어제 제가 미팅했는데. 맞다! 형님, 어저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맞다. 아니, 이 형님이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좋구나. 맞다. 아,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 저한테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쵸. 형님, 지금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분이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예. 그 가르페디움 형님이 오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뭐 얼굴도 볼 겸. 저는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일단은 가르페디움 형님이 도착했는데 뒤에서 내려 분류해. 오? 차에서 뒤에서 내리고 차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님이 제 얼굴 봤으니까 바로 이제 아 역박사 하면서 악수를 하고. 오호?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점점 심각해져. 저는 좀 억울하게 끌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 여성분들 만날 때. 네네네네네. 여성분이 이제 일단은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대. 그리고 잘할라구만, 잘할라구만. 변호사래. 변호사? 변호사라고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냥 장난으로 형님 방송 켜도 되죠? 그러니까 아 이분 변호사라고 이거 고소당한다고 또 이거 뭐지? 그래서 와, 이제 예.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요? 38년간 내가 예. 폐기로 살아왔지만 네. 정말 떨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뭐야, 결과는 여성분도 괜찮아 했나요, 형님을? 근데 제가 누굽니까? 프로 관중 아닙니까? 그렇죠. 푸간이죠. 내가 아프리카 용어도 좀 쓰고 뭐, 아프리카 용어를 왜 써요, 형님, 거기서. 극혐이다 이런 것도 쓰고 극혐을 썼다고요? 카르페디움 형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뭐 당연히 아프리카 용어도 카르페디움 형님은 나오니까. 아프리카를 같이 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여성 입장에서는 극혐 이런 단어 쓰면은 진짜 극혐해요, 형님. 그래서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아
아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는데요, 형님? 결론은 이제 좀 가라앉히시고 예. 네. 제가 반년 후에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 잘안 됐다는 이 말이에요? 아니죠. 왜요? 안 본다는 게 아니죠. 반년 후에 연락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여성분이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끝난 거네요, 형님. 아니죠. 인생 길게 와야 됩니다. 아니죠, 형님. 끝난 거죠, 형님. 큰 그림 그리려면 한 1년은 참아야 되거든요. 아니, 너무 큰 그림인데, 형님. 아유, 반년 후에 그림이 너무 연락하고, 큰데?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형님, 진짜, 그냥 차였다는 걸 그냥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아, 하세요? 아니라니까. 제가 항상 몸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형님. 일단은 뭐, 함부로 가보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도 그 법조계에 있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찰나한 집안이네. 뭐 아프리카 영어 쓰고 뭐 인터넷 영어 쓰고 한건 제가 좀 사죄를 드렸고, 예. 예, 뭐 와. 잘못하면 끝나거든요. 아니, 예, 형님. 회사가 지금 날라갈 위기에 또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또그 그쪽으로 크게 좀 하시더라고요. 와, 뭐야. 그래가지고, 예. 아니, 형님, 그러면은, 그, 뭐야. 여성분이 형을 조금, 뭐, 마음에 드는, 뭐, 이런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니죠. 예? 없다고요? 여성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예, 아니, 여성분이 좀 형을 마음에 들은 듯한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미팅 때 아예 안 보였냐고요. 아, 그 여성분 예. 미모 참 예뻤어요. 그 아니, 제가 형님, 보기엔 죄송한데, 그 형님, 술 많이 드셨어요? 아니, 형님, 무슨 질문을 했는데, 뭐, 갑자기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겁니까? 형님, 술 얼마나 드셨어요, 형님? 아, 소주 두 병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요, 형님? 예, 형님. 일단은, 예, 형님, 빨리 주무십시오, 형님. 예. 근데 깜짝 놀랐는데. 아, 그 여성분의 미모도 참 예쁘셨어요. 그 BJ 중에 꼽으라면 여보세요? 예. 계시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예. 있습니다. 예. 그 BJ 분 중에 꼽으라면 그 일본 BJ 그 BJ 리카님 있잖아요. 오, 그분 이쁘시잖아요. 그분하고 닮았는데 예. 조금 더좀 이쁘신 것 같은 오. 그런 상 리카 그분 이야. 상인데 그분 상인 예. 아니, 그러면 그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는데요, 여기? 저랑 3살 차인가 그렇게 야, 났습니다. 그럼 완전 딱인데, 진짜. 아, 형님,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해갖고 해야죠 이제 장집 해야죠 장집. 예? 아니, 형님은 그러면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 저는 뭐 마음에 듭니다 저. 야, 와, 육보사님 마음에 들 정도면 진짜 괜찮은 여자이신 건데. 원래 여자들이 그 취집하거든요. 저는 장집을 하려고 예. 장가 취업 이런 거, 예, 뭐 예. 이런. 예. 아무튼 와, 대박이다. 형님,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아니, 형님, 지금 만나면 이런 뭐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스타일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약간 두 번째 만남을 아 가져가기 저 위해서. 예? 킹모키 제가 밝혀야 됩니다. 아나 금마 진짜 아무튼 이제 상황보고를 마쳤습니다. 아그 까르페디움 형님이 예. 저보다 한 10살 많거든요. 11살 많거든요. 형보다 10살 많다고요? 11살. 예. 딸이 대학교 갔어요. 그 킹오프스 좋은 대학교 갔어요. 요번에. 아니, 그런 건막 신상은 좀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아 그렇습니까? 아 미국 뭐 무슨 대학이면 얘기 안 했으니까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뭐 축하합니다 뭐 그랬는데. 미국요? 미국 갔다고요? 미국 대학? 예. 미국 대학 갔다고? 따님 그러니까 그 형님은 그냥 엘리트 거기 그냥 세계예요. 근데 이제 뭔가 뭐 찾기 위해 아프리카로 넘어온 거지. 아프리카 원래 아프리카 그게 아니었어요 그 형님은. 그리고 뭐 생긴 것도 그 탄탄하게 운동해가지고 그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 막 키도 크고 막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랬죠. 야 형님이 10년만 젊었으면 저를 뛰어넘었을 텐데 제가 그랬죠. 형 술주정 오지네 진짜. 지금 무슨 술을 진짜 많이 먹었네 진짜. 갑자기 뭐 10년만 젊었으면 갑자기 무슨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진짜. 진짜. 좀 주무세요 형님. 예. 진짜 이상한 후기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제가 또 좀 약간
좋았던 분위기 좀 망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분들 드라마 방송으로 일단 좀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회장도 전화하라고. 잠시만. 네, 형님. 네, 형님은 뭐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 전화는 했는데, 형님은 뭐할 말이 없어요. 일단 형님 자체 실력이 쓰레기다 보니까, 예. 신문지는 제가 잡습니다. 네. 아니, 둘다 술취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또. 아씨. 둘다술 취해가지고 킹마틴 제가 좀. 와. 아, 근데 둘다 존나 맞았네. 진짜로. 자, 일단은 형님들 진짜 잡으면 저한테 일단 먼저, 예, 말씀해 주시고요.